민주당이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옮겨가자는 건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부동산 실패에 대한 국면 전환용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이틀 연속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꺼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까지 통째로 세종시에 가자는 것으로 2004년 당시 서울이 수도인 것은 관습 헌법이라며 위헌 결정이 났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시대가 달라진 지금 여야가 합의하면 개헌 없이도 가능하다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야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행정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은 물론 당내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내부 조사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부동산 실패를 모면하려는 국면 전환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하니 행정수도 문제로 관심을 돌리려고 꺼낸 주제다. 이렇게 통합당의 경우 위헌 문제가 해결된 뒤 또는 세종시 발전만을 위해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다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선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생과 협치를 강조하며 정부 여당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대실패를 강조하며 김현미 장관 경질과 대통령 사과를 재차 요구해 행정수도 이전 논의는 앞으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